세 번째, 이제 성질. 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야. 첫 번째. 야, 이제 정의 문제가 나와. 그죠? 대부분 문제가 이제 정의 문제일 거 아니야. 그죠?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 그죠? 그러면 봐. 우리 탐원이 있고. 탐원이잖아. 그지? 그럼 탐원이 한 점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가장 먼저 해줄 일이 뭐야? 두. 초점과 P를 연결을 해야지. 그죠? 이게 이제 F고. F'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시켜야 될 거니 이렇게 연결을 시켜. 이해 가지? 그럼 얘는 만약에 이 좌표가 A라면 거리의 합이 몇이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을 만약에 모르니까 T라고 잡는다면 이 변은 뭐가 될까? 이 변은. 이게 몇이 돼? 그래서 EA-T가 되겠죠. EA-T가 돼야지만 두개 더해서 EA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얘는 좌표 나올 테니까 그냥 EC라고 잡아놓고. 결론 뭐야? 이 삼각형에서 이거야.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 관계 갖고 풀면 되는 거야. 그죠? 각이 나오면 뭐? 삼각 비용하고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똑같단 얘기야. 그죠? 보통 이제 직각으로 많이 주어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 정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삼각형을 활용하는 거야. 그죠? 내가 아까 전에, 그죠? 전에, 포물선에서도 같은 얘기 했잖아. 포물선도 삼각형 잡는 게 중요했잖아. 정의 문제 풀 때는. 그죠? 그리고 탐원도 마찬가지예요. 삼각구도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참고하시고. 두 번째. 요런 거 한번 보자. 다음. 아. 요게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방정식 쓰자. a제곱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제곱 이퀄 1인데 우리 이제 그 삼각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요 초점과 타원 위의 점을 연결을 딱 시켰을 때요 삼각구도가 정확히 직각삼각형 구조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 구조라고 했을 때 됐죠? 그랬을 때잘 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뭘까요? 이 넓이를 잡는 거야, 넓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요 삼각형의 넓이. 그죠? 요 넓이가 뭘까?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도 있지. 그죠? 워낙 이것도 유명한 넓이라서 알고 있는 게 좋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b제곱은 뭐냐면 y제곱에 있는 분모 있잖아. y제곱 밑에 있는 이 분모가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 그죠? 근데 이걸 푸는 과정이 바로 뭐야? 정의 문제거든. 이게 원래 이제 혹시 이거를 교수가 출제했다 그러면 출제 의도는 뭐냐면 정의의 입각에서 풀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낸 거거든. 근데 워낙 잘 나오니까 직각에 대한 거는 알아두면 편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다시. 그래서 이건 한번 정의 문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죠? 여기 봐. 야, 이걸 만약에 t라고 잡고, 그죠? 그러면 요 놈을 잡는 방법은 거리합이 몇이야? EA니까 EA-T라고 잡아도 되는데 지금 A가 수가 아니니까 복잡하잖아. 문자가 많아서. 그냥 S라고 잡아. S. 됐어? 됐지? 그리고 봐. 요거의 길이는 몇이대? 요거 이렇게 EC라고 임의로 잡아버려. C를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잡아버리고. 됐죠?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합니다. 뭐가? T의 제곱에 뭘 더하면? S의 제곱을 더하면 뭐가 나와? 4C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뭐는? T 플러스 S에서 거리의 합이 몇이래? 아, EA, 이건 알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1에. 아, TS일 거 아니야. TS. 그죠? 그럼 정리하자. 요거 이제 이용해갖고 정리를 좀 해내야 될것 같은데, 너네 제곱의 합을 알고 합을 할 때. 눈 뜨거. 이게 이제 교실이 딱딱하니까 아주. 나는 그 여러분들 막 피곤해하고 이런 거 보면 안쓰러워서 그래. 이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면, 그죠? 어제도 밤샜을 거 아니야, 막할거 많아서. 그래서 와서 졸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고1반, 요즘은 고1반 수업 안 하는데 옛날에 고1반도 수업을 했었는데 고1반 들어가면 조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 끝나고 와갖고 근데 걔네 조는 얼굴도
굉장히 편안하게 졸았게. 웃으면서. 그쵸? 왜?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목적성이 별로 없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조는 거 보면 막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졸리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워 보면. 그죠? 아무튼.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해. 너네가 조는 모습을 너네가 못 봤지. 자기 조는 모습 거울로 본 적 있냐? 못 봤잖아. 예쁘진 않을걸? 그죠? 나는 그걸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런 생각하고 절대로 졸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 보시고 집중. 무슨 골드도 아니고 막 이러고 너네 깨우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야지. 집중합니다. 야, 이거는 이제 재고배합과 합이 나와 있고 고부라는 거니까 고1 때 많이 해봤던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니? 어디서? 이 합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t 플러스 s의 전체 제곱에서 뭘 빼면 돼? 여기서 t 제곱 플러스 s 제곱을 빼면 뭐가 남아? 그죠? 두 배 ts 남을 거 아니야. ts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 하면 되겠죠? 아 됐잖아. 4분의 1만 이렇게 해주시면 2분의 1의 ts 나오잖아. 그죠? 근데 대입해. 요거 대신 뭐 대입해? 이거 대신 2a 대입하면 제곱하면 뭐야? 4a 제곱. 됐죠? 4c제곱 대입해. 그럼 4분의 1 날려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맞니? 됐죠? 이건 뭐야? 공식에 의해서 b제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넓이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다룬 넓주기타원. 그죠? 근데 가끔 홀주기타원 나오면 바뀌겠지? 홀주기타원 나오면 뭐야 답이? a제곱이야. 똑같은 과정을 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두 개가 바뀔 테니까. 그럼 a제곱이야. 지금 우리가 정리한 공식은 요 넓주기타원, 평소에 다루는 타원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혼동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인데 이거 있지. 이 쌍곡선이 있고 이게 수직인 경우 있거든. 이게 수직인 경우. 마찬가지야. 이 쌍곡선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다루게 되니까 미리 얘기할게. 같이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잖아. 그죠? 근데 이게 a제곱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거든. 1 해서 이게 쌍곡선이거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된다? 이 넓이는 b제곱에 똑같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유용한 거죠. 공통적인 정리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원이나 쌍곡선에서 직각 삼각형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넓이는 무조건 뭐야? 단축의 좌표의 제곱. 알겠죠? b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좀 편하고 그리고 일단 유도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문제 푸는 과정이잖아. 그지? 야, 세 번째. 아, 그리고 나머지 정리들은 쌍곡선까지 배워서 결합시켜야지 또 몇 가지 정리가 남아. 그건 이제 쌍곡선 가사일 거고 이제 자취에 대한 문제인데 자취. 이게 수능에서 이용이 됐던 거래서 설명드리는 거야. 그죠? 한 번도 이용이 된 적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잖아. 자취는 잘 안 나오는데. 그죠? 근데 이용된 거니까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 두 개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 두 개 정도. 원래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두 개만 딱. 내가 뽑아준 거 하라고 했어. 그죠? 두 개 정도만. 첫 번째 봅니다. 내가 설명하는 걸 잠깐 들어봐. 내가 설명을 들어보고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봐야 되니까. 어이. 원이 있어. 원 있고 이 원의 중심을 A라고 할게.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적어. R 이렇게. 그죠? 그리고 원이 하나가 더 있어. 원이 하나가 더 있어. 작은 원이네. 포함되는 원이야. 정확히 이 큰 원에 포함되는 원이고 이 원의 중심을 B라고 하고 이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볼게. 됐지? 그럼 잘 봐. 이 조건 중요하다. 이거 이제 말로 할게. 언제 접근이야? 야. 큰 원에 내접하고 작은 원에 동시에 외접하는 원이 존재하겠죠? 몇 개 존재해? 큰 원에 내접하면서 작은 원에 외접하는 원. 몇 개야? 뭘 두 개야?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잖아. 그럼 그 원들을 쭉 그리다 보면 원의 중심이 어떤 자취를 그리겠죠? 그죠? 다시 해서 봐. 이 얘기야. 큰 원에 내접하면서 작은 원에 외접하는 원들은 무수히 많잖아. 이렇게 한 몇 개만 그려줄게. 무수히 많잖아. 이쪽에도 그릴 수 있고. 무슨 얘기지 알겠죠? 이렇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거의 중심을 P라고 잡아봐. 이렇게 P라고 잡아봐. 그럼 중심 자체가 도형을 이룰 거 아니야. 벌써 대충 오네. 감이. 그죠? 어떤 도형을 이뤄? 타원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온 적이 한번 있었다고. 의미 해석하는 문제가. 그죠? 타원을 이루죠? 그죠? 타원을 이루지. 되죠? 그럼 얘 타원의 성격만 얘기해봐. 어떤 타원일까? 그냥 생각을 살짝 해봐. 이게 어떤 타원일까?
그러니까 초점과 거리의 합 두 가지를 밝혀야지 그게 타원의 성격이야. 내가 성격 물음 두 가지 밝히라는 얘기야. 초점과 거리의 합 두 가지. 그건 끝나잖아. 그죠? 어떤 성격일까? 두 초점이 A와 B이고 거리합이 R 플러스 R인, 그죠? Large R 플러스 small R인 타원이 만들어지거든. 그 왜 그럴지를 내가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촬영 수업이 아니면 시간 줬을 것 같은데 이거 또 끊기가 좀 그래서, 그죠? 그냥 내가 해줄 건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야 된다. 알겠죠? 봐봐. 야, 이거 다시 한번 적어줄 거야. 아, 이게 잘 들어. 너네 원의 내적 관계라면 무조건 이 보조선이 필요해. 이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과생들이잖아. 기하에 강의해야 될 거 아니야. 내적 관계가 나오지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뭔지 알아? 내접 관계가 나와. 원, 두 원이 내접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중심선이 어딜 지나? 접점을 지나죠. 이거 되게 중요해. 중심선이 접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 이게 봐. 이 원 자체가 이 큰 원과 내접하고 있잖아. 그럼 중심선이라는 게 요거와 P를 연결을 쫙 해. 연결을 했을 때 얘 정확히 어디와 만나? 접점과 만난다고. 접점과 만난다고. 그죠? 그러면 잘 봐. 이 전체 이 길이가 뭐야 이게? 이게 R이잖아, R. 그지?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T라고 잡는다면 얘가 몇이 돼? 얘가 몇이야? 어? R. 마이너스 T 되는 거 보여? 그죠? 그래서 이게 내접관계는 반지름의 차가 중심거리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반지름의 차가 중심거리야. 됐죠? 같은 원리야. 외접관계가 나왔어. 같은 원리야. 외접관계가 나오면 어떤 보조선이 필요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또 어딜 지나? 접점을 지나지. 됐죠? 그래서 중심을 지난 직선이 바이. 중심을 지난 직선이 이렇게 합시다. 이 두 개 중심을 지난 직선이 정확히 접점을 지난다고. 그지? 따라서 이 반지름이 R이었죠? 이 반지름이 T였죠? 그럼 이 전체 길이 뭐야 이거? 이거는 R 플러스 T 되는 거 맞아? 이건 R이고 이건 T라며. 그지? R 플러스 T지. 그럼 이 두 개 빨리 더해볼래? 얘랑 얘 더하면 R-T랑 R 플러스 T 더하면 몇이야? R 플러스 R이지. R 플러스 R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어디서 A에서 P까지 거리 더하기 B에서 P까지 거리가 항상 뭘로 일정해? R 플러스 R로 일정할 거 아니야. 이건 주어지는 거니까. 큰 원의 반지름 10, 작은 원의 반지름 2 해서 주어질 테니까. 그죠? 이거 항상 일정하잖아. T에 상관없이. 아, 여기서 이 조그만 원 갖고서 해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공식이. 요 원 갖고 해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일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건 어떤 타원이야? 초점이. 그러니까 A와 B를 초점으로 갖고. 됐죠? 거리의 합이 R 플러스 R인 타원이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됐죠? 아, 공간이 없네. 잠깐 지워야 되겠다. 이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 아니다. 지금 끊지 말고 이 얘기까지 하자. 여기 봐봐. 공간이 없으면 요 밑에서 살짝 적어줄게. 넌 이거 정리하고 요거 한번 고민해보기. 이거 한 번은 고민해야 되거든. 봐봐. 이거는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치거든. 이거 광학적인 성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 증명할 때 이용되는 자치야.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봐봐. 내가 이건 크게 다시 그릴 거니까 이거 살짝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 어이, 원이 있어. 잘 들어. 그림이 중요해. 그림을 잘 봐야 돼. 설명을 들어야 돼. 됐죠? 이 원의 중심이 A라고 할게. A라고 하고. 됐어?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R. 됐어? 잘 봐. 이 원 안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을 건데 이 B라고 딱 잡을게. 그죠? 원 안에 점을 하나 잡았어. 그죠? 그리고 잘 들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 C라고. 이건 원위의 점이야. 이 C는 원위의 점이야. 됐어? 그러면 잘 봐. AC를 지나는 선분 잡을 수 있지. 이해가? AC를 지난 선분 잡을 수 있지. 그리고 AB를 지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잘 들어. BC를 지나. 다시 BC를 지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다 보면 반지름과 한 점에서 만나죠. 만나죠. 요걸 P라고 했을 때 요 P가 어떤 자치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봐. 다시 얘기한다. C는 움직이는 점이야. 원위를 움직인 점이야. 그럼 잘 봐. A는
정점이야. 원의 중심이니까. 그 B는 하나의 정점이야, 그것도. 너네가 잡은 거야. 하나 찍은 거야. 그리고 C를 한 바퀴 돌리는 거야. 돌릴 때, 됐죠? 그럼 A에서 선분 연결하고 B에서 선분 연결한 상태에서 BC의 수직 이등분선과 반지름이 만나는 점을 잡을 수 있잖아. 됐지? 그럼 요 P는 어떤 도형을 만들겠죠? 이게 C가 움직이니까 한 바퀴. 그죠? 그게 어떤 도형일지를 고민해. 좀 어렵냐? 아, 이거를 설명으로 적으면 더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먼저 다 설명을 드린 거야. 알겠죠? 다시 원을 잡아. 원의 중심 찍어. 반지름 R이야. 원 내부에 한 점 찍어. 그래서 원위의 점과 연결에 연결해.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과 반지름 만나 점 찍어. 그럼 C는 움직일 거 아니야, 원위를. 그랬을 때 요 점은 어떤 도형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려고. 알겠죠? 정리합니다.